자, 시간 다 35-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배우는 파트였어? 여기는 잠깐만. 자, 뭐 배우는 파트야? 여기는 뭐였더라? 뭐가 있다, 그지? There is, there are 이런 거 배우는 파트야, 그지? 자, 기본적인 거 한 번 더 연습해보고, 자, 지금 설명하는 것들을 쭉 설명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관련된 문장을 6개를 만들어보세요. 했어. 자, 뭐가 있다, 그랬어. 만약에, 가방이 있다, 그럼 어떻게 쓸까? 가방이 있다. 어떻게 해, 영어로? 가방이 있다? 그렇지. There is 하고, a bag. 근데 가방이 여러 개 있으면? 이게 뭘로 바뀌어? There are many bags 이렇게 되는 거야. 복수일 때는 are 쓰는 거야. 과거면 있었다. 하나가 있었다 하면 there was a bag이고. 복수 가방들이 있었다 하면 there were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없다 하면은 not을 어떻게 붙일까? isn't, wasn't, aren't, won't 여기다 붙이는 거야. 물어보려면 어떻게 할까? 그지? Are there, is there 이렇게 쓰면 돼. 자, 요거 원리를 이해를 해놓고 이제 이걸 보면 되게 쉽겠지? 자, 가보자. 없네? 그러면 there isn't a golf course. 있네? There are a lot of restaurants 이렇게 되지. Hospital. 있네? There is a hospital. 자, 자꾸 말을 해봐. 없네? There isn't a swimming pool. 있네? There are any니까 뭐 some 써볼까? 좀 몇 개 있다 해서 there are some movie theaters. 아, 두 개 있네? There are two movie theaters. There 없네? There isn't a university. 자, 이런 식으로입니다. 좋은 대학교야. 자, 좀 전에 말한 것들을 다 외워서 말해보고 그런 비슷한 문장들을 다 말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요 문장들을 전부 부정문으로 바꿔보세요. 6번 다 의문문으로 바꿔보세요. 자, 오늘 5번, 6번 요거를 오늘 해야 될 미션이야. 여기서 하는 미션은 이거 여러 개잖아. 그런데 하나만 하면 돼. 다음에. 자, 이거 뭐야? Write sentences about yourself. 자, your town. 네 마을. 자, 우리 동네에 대해서 쓰래. 자, 여기 보니까 there are a few restaurants. 레스토랑 몇 개 있고. There is. 줄여서 there's a big park. 자, 파크도 있고. 또 뭐가 있냐? 우체국도 있으면. There's a post office. 경찰서도 있으면 there's a police station. 위치 잘 알고 있지? 네. 이 숙제 잘 안 해오고 이런 애들도 경찰서에다가 딱 가둬버리고 이렇게 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반대하는 사람 있어? 그렇지. 그런 법이 생기면은 영어를 엄청 열심히 하겠다, 그지? 소방서. 자, 소방서도 있고 there is a fire station. 자, 여러 개 있는 거 한번 보자. 뭐가 많이 있지? 놀이공원. 이 놀이공원 여기 많이 있지, 그지? 아니에요. 놀이공원. 우리 집에도 있어. 네? 우리 집에도 놀이공원이 있는데 수영장도 있고. 우리 집에 안 와봤나? 미니어처로 이렇게 만들어. 편의점들이 많이 있다 해보자. Convenience store. 그러면 there are many convenience stores. 몇 개 있으면? A few convenience stores. 두 개가 있으면? There are two convenience stores.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저거 말해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의문 부정을 만들어보라는 거네. Springfield isn't an old town. 오래된 타운이 아니래. There aren't any old buildings. 그러다 보니까 old building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자, 보자. Look, a picture of your brother가 있다. 뉴스페 신문에 있다. 하나니까 뭐겠어? 있다니까? 뭐야? There's, there is겠지. 자, excuse me,
뱅크가 있나요? 어, 물어보네. Is there a bank near here? 이렇게 되겠지. Five people이네? 의문문인가? 아, 의문문 아니네. 그러면 어, 우리 집은 가족이 다섯 명이에요. 이렇게 말해. 뭐라 그래? There are five people in my family. 그지? 자, 자 지금까지 말한 걸 다 외워서 말해보고 9번. 자, 그 다음에 자기 가족과 자기 친구 두 명의 가족을 가지고 그 가족은 몇 명이에요? 누가 있어요?를 한번 말해보세요. 자, 이게 오늘 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해볼게. There are four people in my family. My parents, me, and my sister.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친구 돼야겠지? I have a very close friend. 친한 친구가 있대. He has. 이렇게 써도 되고. There are. 몇 명 할까? 다섯 명이라 해볼게. Five people in. 뭐라고 하면 돼, 이거를? 친구니까 뭐라고 해? Friends family니까 남자면? His family. 여자면? Her family. 그녀의 아니까. Her family, his family.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말도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8번 봐볼게. Any problems? 문제 있나요? 어? 물어보네? 뭐라고 해야 돼?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 There 아니까 의문문이니까. Are there any problems? 물어볼 적에는 any를 써. 물어볼 때는 좀 있나요? 뭐 문제 좀 있나요? 돈 좀 있나요? 뭐 좀 있나요? 이런 말이야. 자, 그런 말이야. 자, 적어 가지고 만들어 볼게. 뭐 좀 있나요? 이런 말들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씩. 다섯 개. 자, 지금 말하는 거 포함해서 다섯 개. 어, 너 돈 좀 있니? Is there any money? Money는 S를 안 붙여. 너 물 좀 있니? Is there any water? Any juice? Any 이런 거. 너 너 뭐 있니? 미니어처 있니? 이건 복수 되니까 Are there any miniatures? 이렇게 그렇게 가면 돼. 자, 그다음 9번은 nowhere sit down은 앉을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There is nowhere to sit down. Chairs네? 그러니까 앉을 데가 없다. 그럼 의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해야 되니까 봐. There aren't any chairs. 그렇지? 잘했어. 자, 좀 전에 한 것들 외워서 말해 보세요. 그 다음 거 마지막 건가? 두 개가 더 있나? 자, 요건 자, 요거는 하나, 둘, 세 칸에서 말을 만들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There are seven days. 7일이 있어. 어디에? In a week. in을 쓰면 돼. 일주일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자. There are five 뭘까? Five people이 없는데 인마. Players. 자, 다섯 명의 선수들이 있다. 어디에? 축구는 11명이잖아. There are 11 players in a soccer game. Basketball. 맞았지. 그지? Basketball team. 다음에 50 해보자. 와, 뭐가 50일까? There are 50 states. 주, 미국의 주, in the United States. 이렇게. 행성은 뭘까? There are 8 planets. 행성이 8개지. 어디에? In the solar system. 태양계.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이었는데 뭐 하나가 조그맣다고 꺼져 그랬어. 아, 나 존나 무식하네 진짜. 책 좀 보자. 어? 요즘 책 안 읽지? 요즘이요? 요즘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안 읽었어? 자, 학교 교과서 빼놓고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책 최소 500권은 읽었다. 손 들어. 학교 많이 읽었어. 오. 그런데 그
뭐야 그 외솔 행성인 뭐가 빠졌는지 그거를 헷갈릴 수가 있어. 그건 너무 상식적인 건데. 아, 왜 저만 보면서요? 다른 애들은 지금 똑바로 얘기했거든. 그래요? 어. 하, 자, 그런 뜻에서 좀 전에 무슨 성이 빠져 무슨 저 행성이 빠졌다고? 무슨 행성이 빠졌어? 아홉 개 중에 원래는 아홉 개였다가 명왕서 빠졌지. 그 왜 빠졌을까? 그 이유를 세 가지 이상 알아오세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A planet is in the solar system. 자, 그다음 마지막 거. 아, 마지막 거는 자, 이렇게 쓰라네. I'm not going to buy this shirt. 안 살 거야. Too expensive. 너무 비싸. 이따가 아니라 그건 너무 비싸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It's나 it is 줄여 쓴 거지. It 같은 게 그건 너무 비싸야. 그래서 벌써 it's too expensive야. 답은 쓰는 거 아니다. 채점만 해야 돼. What's wrong? 뭐가 문제니? Something, 뭔가가 눈에 있어. 있어잖아. 있다니까 벌써. There is를 쓰는 거야. There is. It's는 그것은 뭐다? There is는 있다 이런 뜻이야. 5번. Red car outside yours. 집 밖에 red car가 있다니까 뭐야. There is. There is. 그지? 그 다음에 What's that building? 저 건물 뭐니? 학교가 있다야? 아니면은 그건 학교다야. 그건 학교다네. 그럼 벌써 그건 뭐다니까? It's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자, 좀 열고 외워서 말해보고 나머지 거 다 풀고 채점하시오. 아, 요까지고 오늘의 미션은 그냥 요 세 개만 하겠습니다.